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을 벗어나면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가 나타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벽돌집들이 눈에 띕니다. 아우, 빨간 벽돌 땀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리고 골목에 들어서면은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스쿠터를 탄 젊은 커플 보이는데요. 오래된 동네의 젊은 커플, 낯선 조합인데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댁에 놀러라도 온 걸까요?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네.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저희 신혼집이에요. 그래요? 네. 네, 30대 부부의 신혼집. 오래된 빨간 벽돌집이랍니다. 86년에 지어진 빨간 벽돌집, 찬란한 집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게 목표인 남편 윤성열입니다. 네, 그런 남편 덕분에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아내 임선영입니다. 제가 87년생이니까 한 살 더 형입니다, 집이. 저는 세 살. 어려요, 제가. 감나무와 그 밑에 있는 그 적벽돌, 담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담이 색깔이 엄청 빨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정말 미묘하게 너무 예뻤어요. 맞지? 응.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새 것도 좋지만 요 이렇게 손때 타 있는 요 느낌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벽돌집에 산 지 1년 반. 하지만 아직 손볼 곳이 많답니다. 오늘 작업할 공간은 문을 뜯어낸 자리랍니다. 어떻게 마감할 거야? 아,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가운데에 상 걸고 사이에다가 폼 쏘고 그 다음에 나무 루버로 이렇게 마감을 할 거예요. 남편 성열 씨가 자신 있게 망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어휴, 표정만 보면 뭐든 잘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아까 하신 거 보니까 약간 좀 전문가의 포스가. 네, 그래도 은근히 손끝이 야무져서 잘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보조. 자, 그럼 남편 성열 씨 실력 한번 볼까요? 비장한데? 준비를 끝내고 우레탄 폼 작업을 하는데요. 어우, 어째?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어떻게? 선영 씨, 웃음만 납니다. 생크림 거 이렇게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안 되잖아. 바닥에는. 이걸 어쩌나. 손으로 눌러보지만 벽에 붙질 않네요. 이 남편 참 말 아닙니다. 바닥으로 다 떨어지기도 하네요. 야, 뭐야 이게 아저씨. 분이고 이게. 난감합니다. 남편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네, 어설프네요. 김길전, 나무로 단을 대고 다시 우레탄 작업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벽돌이 아니고 나무로 마감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벽돌이 오래된 벽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벽돌로 하기에는 너무 벽돌끼리 통일이 없으면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아예 그냥 다른 나무를 쓰는 거죠. 나무에 어두운 색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벽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았답니다. 잘하고 있어? 공들이 안 칠한데? 에이, 그래. 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오래된 벽돌집에 살면서 부부는 제 손으로 직접 집을 고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천천히 보는 거죠. 집이랑 어울리고 집도 얘랑 친해지게끔 두고 이렇게 천천히 보다가 얘도 이제 이렇게 달라진 거랑 어울리네 하면 또 여기 위에다가 새로운 뭐 화분을 건다던가 이렇게 추가로 더 할 생각이에요. 자, 어떤가요? 벽돌과 나무 제법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궁금하네요. 두 분은 어떻게 벽돌집에 살게 됐죠? 이게 만나는 기간이 한 6년 이렇게 뭐 이렇게 7년 되다 보니까 을에 이제 계속 그게 세뇌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독 갈 거야. 뭐 우리가 내가 뭐 건축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흔한 아파트도 한번 못 들어가 보고 분양 한번 안 받아보고 그냥 집만 열심히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 집. 네, 오래된 벽돌집을 신혼집으로 선택한 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집도 부부 둘이 셀프로 전부 고쳤다는군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집을 고쳤다지요. 그렇게 5개월 동안 오래된 벽돌집을 부부의 신혼집으로 바꿨답니다. 동네 분들 정말 신기했죠. 구경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둘만 하냐, 뭐 엄마 아빠 어딨냐. 저희는 그냥 여기 사는 남매인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가고 맨날 너희 둘만 일을 하냐고. 이제 제가 좀 집중해서 열중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열심히 해야만 했던 이유? 사실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구경을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잘 해가지고 걱정 안 하시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제 욕심보다 더 열심히 한 이유도 있죠. 아우, 그랬군요. 낡은 벽돌집을 보고 울기까지 하셨던 부모님도 고친 집에 무척 만족하셨답니다. 오래된 벽돌집을 탐구해 주실 분들 오십니다. 네, 건축탐구 집의 터줏대감 노은주 임형남 소장님입니다. 동네 흐르는 개천 역시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죠. 아우, 물이 진짜 맑은가 봅니다. 빨간 벽돌집은 1980년대에 크게 유행했죠. 한때 빨간 벽돌집은 촌스럽고 흔했지만 지금은 아직 보기 힘들어졌죠. 한옥도 그렇고 많을 때는 사람들이 소중한 걸 몰랐는데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소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옛날 양옥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다 아파트 짓고 뭐 콘크리트로 짓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벽돌집도 레트로, 뭐 뉴트로 감성. 그런 감성을 자극한다고. 요즘 옛 것을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유행인데요. 오래된 벽돌집도 그중 하나랍니다. 이거는 좀 다르다. 거칠게 구운 벽돌. 그냥 벽돌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벽돌이에요. 네. 이 벽돌 요새는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시간이 쌓여있는 벽돌담이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동네 느낌이 나는 데는 도대체 누가 살까요, 여기는? 그러게요. 이런 집에 누가 살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이 막 그쵸? 나오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이. 원래 여기 사셨던 분들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새로 사신 거예요? 이사 오신 거예요? 네, 네. 의외인데? 그니까. 취향이 이런 취향이세요? 네. 누구의, 어떤 분이? 누구의 취향이세요? 좀 이쪽이 좀 강하긴 한데, 저도 많이 따라가서. 그럼 아내는 또 이렇게 막 모던하게 멋있게 고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옛날 네. 그 모습 그대로. 네. 네. 가능한 분홍색. 네, 가능한 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요. 그럼 이제 안에 한번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들어가시죠. 근데 이 벽돌이. 네. 신혼집인 오래된 벽돌집. 내부가 궁금하지요. 아, 외벽 역시 붉은 벽돌인데요. 이 집 그대로 살렸다지요. 釉약을 발라서 표면이 매끄러운 벽돌집입니다. 드디어 벽돌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추억은 방울방울인데요. 새가네요. 야, 이거 아, 와, 현관에 좀 봐. 천정발전. 어, 저기 잎 하나, 뭐가 잎을 하나 쫙 벌리고 있네. 아, 진짜 북어있네. 네. 멀쩡인데요? 저게 원래 이제 그 벽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눈을 안 감잖아요. 네. 잘 때도 눈 뜨고 있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눈을 늘 뜨고 집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래요. 입구부터 정말 평범치 않죠? 집에 들어서면 부부의 사진이 반깁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네. 셀프 웨딩을 했던 건데 같은 장소에서 이 사계절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계절을 찍은 결혼 사진 정말 특별하네요. 어, 반전이래요. 거실 전체가 나무로 마감돼 있죠. 다 나무네. 네, 저희가 이런 공간을 너무 보고 처음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거실의 나무 마감재 역시 원래 집 그대로 살린 것인데요. 오랜 세월을 겹겹이 쌓인 먼지를 부부 둘이서 일주일 넘게 닦았답니다. 이런 단독주택을 찾으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네. 집에 방문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네. 딱 들어오는데 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모습에. 네. 그 모습 하나에 반해가지고 이 집을 고르게 됐거든요. 나무 흔들이자 딱 있고 어. 거기에 딱 햇빛이 딱 떨어지는 게 와 느낌이 너무 좋다 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사람 확 녹였구나 그게. 네. 네. 저희가 막 체크리스트도 꼼꼼하게 네. 만들어서 들고 다녔었는데 네. 소용없는 거죠. 네, 이 집에서는 그 한 장면에 네, 그 한 이 집에서는 하나도 체크 못하고 부부가 반한 정남향의 거실 천장도 특별하다네요. 이게 우리가 우물 천장이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운데를 파서 올린 이런 천장을 우물 천장 약간 서양식 변형인 거죠 말하자면 옛날 원래 그 한옥에서도 우물 천장이 있었거든요. 우물 천장은요 주로 사찰이나 궁궐에 사용되는데요 우물 정자 모양으로 짜 만든 천장을 말한답니다. 양옥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를 집에 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집은 약간 주거사 박물관의 개념. 문도 옛날 문인 것 같고요. 네. 문 손잡이는 안 바꾸셨어요? 네, 문 손잡이도 안 바꾸셨어요. 아, 원래 그대로? 네. 1980년대 집마다 있던 둥근 문 손잡이도 그대로 살렸다네요. 야, 이거 그 옛날 그 스위치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군요. 네. 바꾸겠더라고요. 아. 오래된 벽돌집을 그대로 최대한 살리고 싶었답니다. 이 옛날 집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열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단열이 별로 없는 집들을 네. 벽만 하고 그냥 말았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을 들어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열이 이제 근데 이제 바깥쪽에 외장재인 벽돌도 살리고 싶고 안에 내장재인 나무도 살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단열은 보강하지 않는 걸로. 아, 네. 그거 되게 어려운 선택.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제 단열이 안 된 집에서 한 2년 사셔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네. 사실 추위를 처음에 좀 많이 네. 탔는데 이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겨울에는 이제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되고 이렇게 카펫 위에서 싸게 되고 네 나름 그렇게 엄청 춥다고는 네.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부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요. 어르신들 댁에나 있을 법한 짙은 나무색의 식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탁 세트도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건 아니죠? 네, 아니. 두 분이 직접 고, 네. 집에 어리게 고, 원래 한 여기 이 집에서만 한 50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 색깔로.
주방 천장을 살피는 임 소장님. 여기는 또 천장지가 다르네요. 이건 뭐예요? 주방 천장은 거실의 우물 천장과는 다른데요. 무엇으로 한 걸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원래 거실 마루에 쓰였던 그 바닥재를 잘 뜯어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붙인 거죠. 아, 그래가지고 발로 밟히던 애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네. 네. 출세했는데. 네. 네. 오래되고 오염이 심해서 주방천장은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지요. 그때 남편의 아이디어로 거실 마룻바닥을 붙이기로 했답니다. 이거를 완전 새 걸로 깨끗한 걸로 바꾸자니 톤도 안 맞고 네. 거실에서 이어져 오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저 마룻바닥을 뜯어서 주방 천장에다가 너무나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항상 말해요. 본인의 신의 한 수라고. 왜냐면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되게 감쪽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 아유, 신의 한 수 맞네요. 덕분에 거실과 주방까지 나무 천장에 잘 어울리잖아요. 가볼까요? 문이 바깥으로 열리네요, 이거는. 네. 아, 특이하게. 보통 안으로 열리는데. 좋아하시죠? 아, 침대. 자, 마지막 공간 안방인데요. 여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휴, 안방 역시 고풍스런 침대가 놓여 있네요. 부부 취향 확실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안방에 감나무가 보이는 풍경이 아주 정겹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그 남쪽에 창에 또 감나무가 착 보이고 네, 그래서 남향의 햇빛 들어오네. 아, 그래서 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그게 또 감나무가 밤만 보여요. 네. 근데 집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부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원래의 결을 살려가면서 집을 갖다가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집도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으로 잘 되게 또 이 집이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네. 1년 형이 되네요. 집이. 형이야. 형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오래된 벽돌집 탐구가 끝났습니다. 두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자기의 확고한 취향이라던가 진짜 취향이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 확고하더라고요. 옛날 집에 대한 어떤 애호라든가 가구도 모든 가구도 그거에 맞춰 사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여기에다 자기의 이제 삶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녹여낸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벽돌 꼭 벽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시간 기억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걸 좋아하는 건데 이런 이 집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쌓여 있는 거고 이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하나 그 결 시간의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을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그거를 갖다 이어나갔어요. 청명한 가을 날씨 부부가 꽃을 들고 빨간 벽돌담으로 향하네요. 꽃을 어디다 심으려나 했더니 벽돌로 작은 화단을 만들었군요. 어머, 아다마니 아주 이쁩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어떻게 오빠 딱 높이로 딱 맞는다, 그치? 이웃 어른들은 오래된 벽돌집에서 하는 이 젊은 네, 부부를 아주 기특해 한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사 와서 이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이웃 사람이 봐도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네. 재미있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꾸미고 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986년에 지어진 오래된 집. 젊은 부부는 곱게 나이 들어가는 빨간 벽돌집이 좋습니다. 특별한 날 벽돌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담벼락에서 둘이 찍다가 뭐 제가 뭐 임신했을 때도 찍을 수도 있고 뭐 아기가 나왔을 때도 찍을 수 있고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빨간 벽돌집에 부부의 시간이 쌓여갑니다.